가야죠. 저번 시간에 할머니한테 길이 열어졌었죠. 근데 저번 시간부터 뭔가 레벨이 좀 밀리는 것 같았는데 고전을 좀 했잖아요. 아, 여기 올라가면 되네요. 여긴 뭐요? 잘 기억해도 그 뒤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탈 때는 그림자에 서서 엔터를 눌러라. 오. 그리고 나서 산 가까이에서 느낌표가 나오기도 한다. 그때 엔터를 누르면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해 산을 넘을 수도 있어. 오. 이동 중에 쉬거나, 다시 가동시킬 수도 있다. 야, 뭐야? 아이템 상점도 있어, 배. 살찐 초코보 등장. 침대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모든 걸다 내려놓고. 여기 노후를 그냥 보내면 되겠어. 도가가 부르고 있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먼저 아무르의 북쪽에 있는 암흑동굴에 잠들어 있는 땅의 송곳니를 얻도록 해. 그리고 나서 도가의 저택으로 가. 너희들에게 줄게 있어. 힘내라. 땅의 송곳니를 얻고 나서 도가의 저택에서 보자. 그럼 또 보자. 가버렸네요. 파티원 없음 이제. 손 댄다. 여기 있어요. 땅의 송곳니예요. 오랜 세월이 봉인을 깬 자는 누구냐? 무언가가 4명을 습격했다. 너무 뜬금... 야, 잠깐만, 타임!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쟤 누군데? 누구세요? 템포가 다른데? 전애들이랑 때려 그냥. 7천. 야! 7천은 좀 심하네. 너무하네, 7천은 진짜. 빨개 벗고 다니니까 단검이 약하지. 8000길. 아, 약한 애였네. 오딘의 비알바가 못 되네요. 병치도 그렇고. 인구스. 분열은 한다 그런 거 같았는데 안 하네. 분열 한다 그러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는데 NPC가. 항상 분열을 막는 아이템 같은 거 줬던 거 같은데 분열 안 했습니다. 자, 도가와 은혜가 기다리는 도가의 저택으로 가야지. 도가님,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우네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지. 글 너무 안 보인다,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마법진 앞에 있는 동굴을 빠져나와 나와 우네가 있는 곳으로 와라. 아, 잠깐, 보스전이야? 아니지? 둘이 갑자기 합체해서 사실 나는 악당이다, 뭐, 그런 거 없지? 잘 왔다. 아우레카의 열쇠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자. 우리들과 싸우. 그런 짓은 할수 없어. 잘 들어라. 옛날에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무기가 아우레카에 봉인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우레카로 가는 열쇠를 완성시키면 전투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 마인부 부활시키려고 손오공이랑 베지터 싸우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린 당신들과 싸울 수 없어. 답답하구만. 나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아무리 봐도 얼굴이 달걀귀신인데. 뭐야 저게? 잠깐만. 저 뭔데? 저게 뭔데요? 놀라서 게임 끌 뻔했어. 너무 약하다, 도가님. 도가님, 너무 약하시네요. 전투 에너지만 발생시키려 했는데 실수로 죽여버렸네. 아유, 12000길. 레벨업, 레벨업.
방송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도가 죽지 마. 다음은 내 차례다. 간다. 그만해 문해.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몸은 사라지더라도 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간다. 야, 뭐야? 야, 너 너무 세다. 우리 도적이 너무 세네. 12,600길. 도가 우네. 자, 이것으로 에우레카의 열쇠가 완성되었다. 이걸 가지고 가라. 그냥 너희끼리 싸웠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 나까지 싸웠어야 됐어? 아우레카의 열쇠를 획득했다. 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대상이 수호하는 실크스의 탑에 잔대가 있다. 잔대를 막아다오. 세계를 어둠에 빠뜨려선 안 된다. 너희라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에 담긴 힘. 강한 마음. 다정한 마음. 이 누구 사랑했어요? 신뢰하는 마음. 아니, 남의 사랑을 왜 노인네가 혼자 고백해버려? 난 저 숨겨진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마음을 가슴에 담아라. 기원하는 힘은 빛이 된다. 어둠을 걷어버려라, 빛의 전사여. 이것을 줘야겠군. 실크스의 열쇠야. 실크스의 탑을 봉인된 문을 여는 열쇠지. 늘 너희를 지켜보겠어. 부디 잔내를 구해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에! 아이고, 저런. 나는 가기 가겠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 넓어요? 아, 저기 뭐가 있네. 못 지나가는 거야? 이 정도도 못 지나가? 여기서 가라는 거죠, 지금? 알았네. 새로운 직업이 해방되어 있군요. 마지막 크리스탈인 건가? 모르겠네? 잔드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를 어둠에 쳐넣겠다. 아니 저기 어디서 만나신 분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경험치 많이 준다. 전사들이여, 잔대라는 자가 내 힘을 악용해서 이 세계를 다시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자, 내 안의 힘을 꺼내서 세계를 뒤덮는 어둠의 구름을 물리쳐라. 실크스탑의 빛의 힘을 모아서 만든 탑이다. 여기서 잔대의 빛의 힘을 잔대는 빛의 힘을 이용해서 게임 너무 많이 했나보다. 정신 나갔다. 어둠의 구름을 불러내려 하고 있다. 빛의 전사들이여, 실크스탑으로 가서 잔대를 막아라.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새로운 직업 나오나 보다. 땅의 크리스탈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휴, 볼까요? 도전까지 달성. 밑에 생겼다. 아까 공수가랑 양파기사가 아래로 빠졌나 보네. 공수가, 도사, 마인, 마계환사, 현자, 닌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여섯 개가 생겼네요. 홀리랜스? 아, 여기서 더 나온다고? 더 센 게 나온다고? 공룡보다 세진 않겠지? 이야... 씨. 성숙성? 125? 140이 맥스겠지, 랜스 계통은? 한번 밑까지 내려가서 아이템 다 보겠듯. 덩치가 좀 다르신데, 지금까지 분들이랑은? 킹 베이모스? 불은 안 통하겠지. 굳이 하자면 블리자가 통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라이브러리를 못 쓰네요. 아, 카타스타 한번 가자. 아, 훔쳐봐. 한번 뭐 좋은 거 있나? 잠옷인 것 같은데? 수호의 반지를 줘? 니가? 아, 이거 도둑 잘 가져왔다. 야, 잠깐만. 뱀이 저거 들어간다고? 참절검. 이펙트 겁나 길어. 참절검! 보스니? 블리자가 안 통했고, 썬더가 한번 써보죠.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네. 보스인가 본데? 잠깐만. 900이라니. 아, 잠깐만, 왜 그래? 야, 야, 야! 보스잖아, 얘! 야, 살리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이게 안 죽어? 세이브 안 했어요? 아야, 잠깐 보스 전부터야? 이렇게 해서 13,000 정도로 하고 끝나죠? 겁나 약함? 랑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이대로 그냥 쭉 키워야 됐네. 들어가. 자. 아이템을 아까 먹은 데까지 다 회수를 하고. 아, 다 회수가 안 되지? 회수하는 도중에 잡혔죠? 어이, 깜짝아. 번개 친다. 깜짝 놀랐네. 킹 베이모스 나오는데 전까지 해서 아이템 다 먹어두고 돌아다니면서 레벨업 시켜서 다음에 키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